전라북도가 지난 11일부터 소상공인을 위한 3차 재난지원금 신청을 접수합니다. 거리두기 단계 강화에 따른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업체 등에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전라북도는 재난지원금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전북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내 축산농가의 환경 개선과 질병 차단, 생산성 향상을 위해 스마트 축산 모델 사업을 추진합니다. 대상은 5,000두 안팎 양돈 농가이며 선정된 농가에는 사육 단계별 정보통신 기술이 접목된 첨단 축산 장비를 지원합니다. 전라북도는 향후 2024년까지 양계, 한우, 젖소 농가까지 확대할 방침입니다. 전라북도가 여성 농업인 복지를 위한 여성 농업인 생생카드 신청을 받습니다. 대상은 만 25세에서 만 75세 여성 농업인으로 올해는 총 3만 3천 명에게 연간 15만 원을 지원합니다. 다음 달 26일까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를 통해 접수합니다.